토요일날 LA에서 뉴욕으로 돌아왔는데 LA에서 너무 전투적이게 논 건지 집에 딱 오자마자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몸살 독감에 개빡세게 걸려서 지금 토일 월, 화, 수, 목 6일 동안 죽을 뻔했어. 이 감기가 원래 이렇게 빡셌나? 태어나서 처음으로 응급실 가야 되나? 생각했는데 뭐 응급실 갈 길이 없어. 침대에서 핸드폰 들 힘도 없는데 어떻게 응급실에 가? 응급실 그거 시스템 바꿔야 돼요. 딜리버리로 딜리버리 이머전시 그래서 딜엠 그래도 살짝 위트를 더해서 딜렘 아 딜레마 아파서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딜레마인 거지. 딜렘 아! 감기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서웠어. 이제 천여 귀신 다음으로 무서운 거 같아. 저는 겁이 많이 없어요. 되게 용감해요. 무서워하는 게 한 300개? 1번이 바퀴벌레인 거 같고 두 번째로 무서운 게 천여 귀신. 공포영화 같은 거 되게 안 무서워하거든요. 어렸을 때 그 링 바퀴벌레, 천연귀신, 그리고 이제 3위가 독감인들. 아무튼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. 아무튼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조금 열이 잡히기 시작해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야 죽을 뻔했어 하다 야 너 왜 오늘 추가 안 해? 그러니까 땡스기빙이래. 해피 추석. 지금 그리고 할 일 밀린 게 개 많은데 그런 상태에서 몸이 아파서 계속 이 밀린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쪼들어드니까 안 그래도 부족했는데 정신적으로도 미쳐버리겠고 너무 힘들었어. 아무튼 근데 지금 밀린 일들이 개많아가지고 12월 1일까지는 그냥 집에서 짱박해서 작업해야 될까. 제가 먼저 귀찮게 굴기 전에는 귀찮게 굴지 말아주세요. 바빠요. 아까 노트에 쓴 거 감기가 원래 이렇게 빡센 거였나? 존나 멋없게 죽을 뻔했네. 감기 조심하세요들. 이번 거 뚱뚱해요.